초콜릿을 그 위에 발라. 그리고 연유를 뿌려. 그리고 연유를 뿌려. 원래는 내가 오늘 토스트를 만드는 거를 오빠가 거기 푸드트럭에서 하는 걸로 똑같이 만들라 했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복수심 같은 걸로 그걸 만든다 해도 오빠는 솔직히 그거를 많이 먹었을 거 아니야 요즘에. 아니야, 한 번도 먹었어 그날. 아 그래? 아 그러면 그거 만들어줄까? 복수심? 아니? 아니 말이 잘못 나왔나 봐. 그래가지고 나는 오빠가 그거 질렸을까 봐 다른 토스트 만들어줄라 한 거거든. 아 괜찮아 괜찮아, 똑같은 토스트 해도 돼. 아니 왜? 내가 만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들어준 토스트가 기대되지 않나? 기대되지. 뭐가 더 먹고 싶은데? 나 너가 지금 너가 만든 거 먹고 싶지. 아 그래? 당연하지. 아 나 그러면 오빠가 만들었던 레시피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아이 너 레시피대로 해. 아 진짜? 어. 아 그렇게 말하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 그치. 아 그래? 응. 나 완전 기대돼 지금.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어. 아 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츠. 저 전화번호예요. 중독.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다가 계란을 풉니다. 그러고 계란 풀고 옥수수를 섞어요. 옥수수. 그 여러분 혹시 이사코스트 아세요? 아 알지 알지. 그거 먹어봤어? 먹어봤지. 거기 보면 계란에 안에 옥수수 들어있잖아. 달달한 거. 그거 내가 만들어서 넣을 거고. 그러고 초코를 그 위에 발라. 그러고 연유를 뿌려. 그러고 연유를 뿌려. 자 그러면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나? 기본 식빵입니다. 뭐지? 한 조금 왜 안 들어가? 어? 아, 다 들어갔다. 아, 놀래라. 아, 나 이거 불량품인 줄 알았잖아. 기간 지나서 교환도 못 받는다고 이제. 네, 일단은 베이컨 먼저 굽자. 아자자자자자자. 불 올라오면. 아, 그래? 불 올라오면. 아, 그래? 언뜻 보면 아버지가 6살 딸내미 그래요? 우리 소꿉놀이에 같이 놀아주는 것 같아. Is the 아빠 이거 왜 안 되고 빨리 먹어. 빨리 먹어줘. 좀 기다려. 이거 빨리 내가 할래. 그래. 지금 팔면 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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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야 여기 식빵가루 떨어졌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올리브유 안 둘렀는데? 안 둘렀대. 얘 기름이 나와. 그래서 진짜로 왔구나. 계란 후라이 할 때는 해봤어. 나 그래? PC방 할 때 그 볶음밥에 얹는 계란 후라이는 오 이거 진짜 된다. 저 이거 사고 솔직히 아 이거 작동 안 하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되는구나. 이거 내가 했으니까 저 계란 하고 있어. 왜? 나 베이컨은 구울 줄 알아. 그게 아니라 계란 바로 올려야 돼. 그래? 그거 여기다가 놓고 하면 돼. 고마로도 쓸 거야. 그래? 완전 그냥 생 쟁반이구나 이거. 어 쟁반이야. 접시 저거 하나에 하려면 접시 여기다가 하면 돼. 접시가 없어. 아 그래? 이거 달걀 하나만 넣으면 될까요? 두 개 넣을까요? 세 개 넣어. 세 개? 두 개 하라는데? 세 개에서 좀 넉넉하게. 아 근데 이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두 개만 해야겠다. 아 그래? 그러면 두 개. 깔끔 깔끔. 이건 그냥 일반 쓰레기. 여러분 이거는 그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일반 쓰레기예요. 그러고. 야 잘하네. 당연하지. 하나 근데 더. 근데 쓰레기를 그 쟁반에 올려 어떻게? 아니 그 들어온 것도 아니지. 잠깐 보았는데 좀 있다가 가서 버리려고 한 거. 접시 대형인데 잠깐만 그 지금. 아 이거 멀티예요. 괜찮아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어 음소거하고 보면 이렇게 흐뭇한 장면이 없네. 소리 안 켜? 왜 소리 안 켜냐고? 왜? 왜 소리 켜? 삶은 달걀인가 봐. 아니 그 막이야 막. 막이? 응 막 막이 말고 막. 대박. 갑자기 방금 되게 싸늘했다 방금. 아닌데 아닌데? 나 막이 좋아해. 이거 완전 운전 못하는 와이프 남편이 운전 가르쳐주는 거랑 다르게 없네. 그 국물을 빼야 되지 않을까? 아주 달달해서 좋지 않아? 별로야? 아니야. 별로야? 건질까? 아니야. 그래. 그러고 설탕도 넣어. 자기가 생각한 거는 먹방,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빵 비스무리한 무언가. 야, 이거 다 부을게 어차피. 어. 나 좀 안 먹을 것 같으니까. 아 그럼. 어차피 이거 원뿔원이라 하나 더 있어. 중독. 왜? 깜짝이야. 왜? 이거 터져? 아, 내가 해. 아, 잠깐 더 밑에. 왜? 이렇게. 아, 할 수 있는데? 완전 밑에. 뭐 소리 켜도 달긴 하네요. 남는데요? 이거 어떻게 그냥 내가 뭐야 잡범이야. 루밍님 안 읽을 것 같은데? 오빠 그럼 이거 겉바속촉 된다고. 약물로 군대. 그래?
그 초코크림 짤 준비해 이제 연유를 한 거. 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제 요리를 해줄 사람이 있고 이렇게 옆에서 먹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치. 초코 빼줄까? 아 아니야. 아니 난 진짜 빼고 싶어. 뺄 거면 연유 빼줘. 연유를 빼줘? 왜 연유가 더 별로야? 연유는 막 설빙 이런 데서 뿌려주잖아. 나 그래서 일부러 산 건데. 설빙이 없는 거야? 그 토스트도 팔아고. 그래. 뭘 빼? 둘 중에 뭘 빼는 게 나을까요? 나는 둘 다 넣지 말까? 나는 연유 빼줘. 아 그래? 알았어. 연유 빼. 아니면 초콜릿 디저트로 먹어. 연유도 빼고. 내가 뒤집을 수 있을까 내가? 아니야. 나 오빠 그거 다시 보기 볼 때 아니야. 내가 봤거든? 안 돼. 내가 이거. 너가 한다고? 내가 하는 게 낫지. 아니야. 오빠 다시 보기 봤어. 아니야. 그거 약간 쪼글쪼글해진 거 다 봤어. 아 그거는. 아니야. 내가 할게. 나 이제 잘해. 아 안 될 것 같은데. 제발. 제발. 보여줘? 아 잠깐만. 보여줘? 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열심히 저어가지고 한 건데 설마 없진 않겠지? 갈게 이건. 오 뭐야? 잘하지 이제. 잘하네 진짜? 배웠거든. 앞으로 자주 불러야겠다 요리 빵할 때. 나를? 응. 왜? 아니야. 오늘은 1회차 게스트는 쫀득님이었고요. 2회차 누단으로 나올 때 재밌겠다. 누단이 3회차로 불러. 2회차는 그걸 누구 부르게? 2회차까지는 파일럿이라서 고정이야. 2회차까지? 응. 그래? 어. 언제한테? 그거는 협의를 그래. 해야겠지. 다음에 뭐 만들라고? 그것도 협의를. 쫀득. 맛있게 먹어. 맛있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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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대요 님들. 맛이 없다면 고개를 흔들어 주세요. 맛있어? 맛있지? 나 태어나서 요리해준 다음에 일단 요리해준 것도 태어나서 두 번째지만 먹어볼래. 반 잘라서 루미니도 먹어보자. 맞다! 내가 만든 건데? 근데 저 조합이 맛이 없을 수 있나? 맛이 없을 수도 있지. 너무 태운다던가 이러면 맛이 없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갖고 올게 재료. 근데 잘 먹는 거 보니 맛있나 보네. 제가 재료를 시켜놨어요. 뭐야? 클리비아 조심해? 먹을 수 맛있는 거 아닌가요? 별 얘기 안 했는데? 뭐지? 클립 남겠다는데? 방금 배고프면 다 맛있지라고 하신 건가요? 이 모양이 그런 거 같은데? 쫀득님. 여러분 볶음조리 세트에 냄비가 세트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제육볶음을 할 거예요. 양배추 어떻게 잘라야 돼? 떡볶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얇게 잘라야 되는 거지? 응 내가 자를 거야. 내가 봤을 때 이거 너 자르다 손 다칠 건데 내가 잘라줄게. 에헤 고마워. 자 우와 잘했어. 이 정도면 되지? 됐어. 이거 잠깐만 의자에 놓을게. 그래. 배고플 텐데 한 입만 먹어. 청양고추냐? 너 한 입 먹어. 한 입 먹으면 한 입 나도 먹어. 먹을게. 이거 앞부분이 덜 매운 거 알지? 먼저 먹는 게 이거. 바이바이. 왜? 아 내 토스트기 고장나요. 뭐야 먹지마. 그거 왜 먹고 있어. 이거 요리재료야. 맵잖아. 먹지마. 괜찮아? 매워? 콜라 줄까? 콜라 먹어. 우유 줄까? 너무 매우면? 됐어. 미안. 아 미안해. 형 표정에서 나도 먹을게. 많은 게 느껴진다. 아, 나도 이만큼. 매워. 개매워 근데. 아 침 나온다 이거. 잘 안 잘리더라고. 내가 할게. 진짜 괜찮아. 진짜 내가 할게. 아 나 진짜 괜찮아. 안 다쳐. 나 여태까지 요리하면서 한 번도 안 다쳤어. 요리 진짜로. 많이 안 요리 많이 안 그렇긴 한데 한 번도 안 다쳤어. 드롭박스가 이거 하나에서 기름만 이렇게. 네. 아 이거 오빠가 다 해주네. 이거 아니야. 이제부터 게스트 쿡방으로 가야겠다. 아니야 너가 다 했지. 아 좀 스윗하네. 너무 많이 넣었어. 아니야. 아 그래? 괜찮아? 좀 근데 매캐한 거 같은데 조금? 그러면 올리브유를 왜 나오던데? 큰일 났네? 괜찮아. 청양고추도 같이 넣을게요. 약간 그럴싸한데? 중독. 먹자. 뭘 제육에서 반지가 나와요. 미쳤네. 미쳤나봐 진짜. 밥 먹자. 아 뜨거워. 조심하라고. 3분의 1만 먹을게.
거의 인생 첫 요리 아니야? 아, 나 진짜 이렇게 물론 오빠가 도와줬지만 진짜 뭔가 완성된 요리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진짜 처음이었어? 어, 연유를 뿌려. 맛없어? 맛있는데? 뭐야? 근데 내 취향은 아니다. 이거 완전 맛있는데 나는? 그래? 나 완전 내 입맛인데 이거? 그래? 응. 그래? 응. 아, 기분 좋아져서 먹여주는 거야. 맛있네.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토스트랑 제육 중에 뭐가 나? 제육이 훨씬 맛있지. 진짜? 자, 이제 오늘 핫빵 메인 디시 뱃살이랑 애정 표현만 남았습니다. 그 약간 그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마시멜로처럼 생긴 캐릭터 뭐지? 미쉐린?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 캐릭터 같은 야, 느낌? 그거 너무하잖아. 아니, 야, 아니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폭신폭신한 그 질감을 말한 거야. 나는 그 부피를 말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말랑말랑 폭신폭신 이걸 말한 거야. 아니 보기에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별로 없어요. 뱃살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냥 적당하지 뭐 이 정도. 애교 뱃살 정도네. 그래 고맙다. 나도 그 정도는 있어. 준영,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 당신이 애정 표현 기대하고 있어. 7클립 가관. 어떤 거 듣고 싶어? 오빠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응. 오늘 예쁘네 오늘. 이제 두 개 남았어. 중독.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다음 그 쿡방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